역시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무조건 용산공사 무조건 김승우를 믿습니다. 전 유진 국대 저 자영주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용산공한테 응원 한마디. 김승우 보고 있지? 유진 보고 있지? 넌 내가 응원한다 김승우. 이관우 내 목소리만 들어라 김승우. 이관우 왜 왼손 믿고 있어? 이관우 오른손? 자영주 믿지 말게. 용산고가 이길 것 같은데 저는 같은 아마추어로서 아우스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우스한테 응원 한마디 혹시? 아마추어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화이팅! 용산고 코치를 맡고 있는 정선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미리 커뮤니티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무리 엘리트 최강팀이라고 해도 아우스는 못 이긴다 이렇게 많은 댓글이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히 하는 건 못 보고 예전에 한번 유튜브로 본 적 있어요. 근데 뭐 잘하는 건 아울스가 맞고 저희도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해갖고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좀 지 안 죽게 네. 살살 하라고.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유진 선수가 국가대표 갔다가 오늘 돌아온 걸로 알고 네, 오늘 아침 9시에 비행기가 도착했어요. 비행기 헝가리에서 네네. 돌아온 거죠? 네. 오늘 경기에 참여합니까? 지금 봐서 차별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몸 상태를 좀 봐야 되고요. 네. 그 아울스가 예전에 이겼어요. 엘리트. 아, 저희도 지금 연습게임하면 웬만한 대학을 다 이기고. 아울스 팀 감독 맡고 있는 장민욱입니다. 지금 제가 용산고등학교 코치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네네. 와, 자신감이 살살 하시겠다고 하는데 너무 충격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살살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솔직히 저도 고등학교 농구를 그 유튜브나 영상으로만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금 동호회 농구팀이랑 했을 때 어떨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힘들 것 같긴 해요. 아, 특히 다른 고등학교는 모르겠는데 제가 용산고 나왔잖아요. 제가 또 용산고 수비를 제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러니까 저희 커뮤니티 올렸잖아요. 아. 저희 댓글이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긴다. 4쿼터 가면 체력적으로 부칠 거고 속공 이런 거 못 따라간다. 동감하시나요? 일단은 아이들이 스피드가 빠르게 고등학교 선수들이 스피드가 빠르긴 한데 저희도 그 동호회 농구를 하면서 한 대회를 우승하려면 하루에 3게임? 이틀 동안 5게임씩을 뛰어야 되는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경기 딱 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짜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멤버 체인지를 좀 적당히 사용하면서 해결책은 파워로 좀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고등학교에서 가드를 맡고 있는 김태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준혁 선수가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스피드도 빠르시고 하니까 맡기가 제일 어려울 거라고 예상되고. 용산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가드 포워드를 맡고 있는 장혁준이라고 합니다.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체력으로 밀고 가면은 저희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고등학교 3학년 주장 김승우입니다. 3점 몇 개? 저요? 한 4개 정도. 4개 약한데?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죠? 한 10점 정도 이길 거 같아요. 아, 10점을 얘기하시네요. 무성군? 안녕하세요. 저 용산고등학교에서 포인트가드 맡고 있는 3학년 이관우입니다. 오늘 거의 키플레이어인데 또 상대가 동호회 첫가드예요. 기동력이 좋지나 패스워크나 패스 길 자르고 이런 것들이 좀 좋거든요. 네. 혹시 알고 계세요? 용산고등학교 네, 용산고등학교 나오셨다고. 맞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군요. 이길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솔직히 한 10점 정도. 아, 10점 정도 이긴다고 예상해요. 아울스에서 가드를 맡고 있는 유지호라고 합니다. 현존 동호회 가드 1입니다. 가드의 덕목을 다 갖추고 있죠. 센스, 패스, 수비 이런 것들. 기동력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네, 많이 떨어졌어요. 점프 이만큼 뛰고 이만큼 잘하는 선수 없어요. 진짜. 용산고 선수들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저를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 아, 얘기만 들어가지고 경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유진 선수가 네. 뛴답니다. 누구죠, 그게? 서로. 용산고 가드도 현존 엘리트 랭킹 거의 1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10번 친구야.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차피 나이 기동력으로 농구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러긴 하지만. 네. 좀 같이 느리게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멋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울스에서 가드를 맡고 있고 저도 용산고등학교 67회 졸업생 한진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경기? 아직 아울스의 진짜 에이스가 아직 학생들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서 조금 저희 팀 에이스인 성조의 매운맛을 한번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요즘에 선수 생활했지만 송철 보고 놀랄 때가 많거든요. 아니 한준혁 선수 고등학교 때 네. 선수 시절 지금의 아울스랑 게임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네. 어떨 것 같아요? 아울스 가드 형들을 하프라인도 못 넘어가겠다. 마음가짐으로. 안녕하세요. 안양 아울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성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게임을 앞두고 있는데. 확실히 용산고 선수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지금 제일 잘하고 있고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장점이 뭐 이제 아까 아저씨임이라든가 또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해서 하면은 조금 그래도 비등비등 경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뼈 아저씨잖아요. 오늘 지면은 박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겠지만 또 고등학교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좀 이제 막상막상의 승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커서 한 발 더 뛰면 이긴다고 진다고 저희가 다 열심히 뛰면 이기지 않을까 이기는 걸로? 네, 오케이 이기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악하시네. 만나지 네, 분위기가 살벌해서 안 되겠어요. 아울스는 일단 분위기 살벌해서 안 되겠어요. 못 가다 말았어. 와 진짜 이 대결이 성사가 될 줄 몰랐는데요. 와 드디어 오늘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명실상부 현 동호회 최강팀 아울스 대 명실상부 현 고등학교 엘리트 최강팀 용산고의 대결입니다. 자 박수! 와 아울스가 지금 몇 승 몇 패죠? 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희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이겨가지고. 일단 2023년 한 번도 안 졌죠? 네네. 2022년은? 한 두 번 정도 진 것 같습니다. 아울스가 안 지잖아요. 앉으니까 도대체 저 옆에서 작전 짜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아까 여유 있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도대체 아웃스는 어느 정도 실력인가. 그래서 오늘로 그게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오늘 여기서 킥 져버리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이하 팀 그냥 아저씨들 네네. 농구. 네네. 네. 아까 자신 있다고. 아니, 작전 짠 게 아니라 작년에 몇 번 졌는지 얘들한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무리하지 말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무리하면 너무 이게 삼촌들 기가 죽을까 봐. 선수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용산고등학교가 이번 멤버가 역대 두 번째 멤버라고 하거든요. 용산고등학교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잘못 아는 것 같은데. 지금 멤버랑 예전에 이정석. 얘네 누군지 몰라. 이정석 몰라요? 이정석. 이정석 그 멤버가 용산고 역대급 멤버예요. 그때 후보 두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 역대급 멤버 후보 두 분 중에 있습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농구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도 그러면 이제 티셔츠랑 이제 선수 전원 농구화를 증정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증정을 먼저 해드리고 박수 한번.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그럼 각자 그 자리로 돌아가서 작전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2대1을 자주 하는 게 오히려 얘네한테 도와주는 거야. 어? 근데 2대2 하기 전에 이거 대부분 준영이나 성조가 많이 해 2대1을 어? 준혁이랑 성조 많이 해 근데 2대1을 하는 척 하다가 만약에 준혁이가 2대2 하지 그럼 성조가 여기서 미드아웃을 안으로 들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2대2 할 때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2대2 하는 척 하면서 바로 공을 줘버려 여기서 어? 그러면은 성조가 준혁이가 2대2 하면 성조가 여기서 잡잖아 이건 바로 해야 돼 여기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제끼면서 네, 근데 또 나온다. 지호는 볼백업을 처음에 잘해줘야 돼. 내가 말하는 거는 2대1을 하는 것도 아예 안 할 순 없어. 근데 요거를 2대1 하는 척 하다가 옆으로 바로 줘버리라고. 거기서 1대 나죠. 2대1가 더 어려워, 지금 보니까. 얘네 수비가. 요한이 형은 이거 하다가 요렇게 짧게 빠져가지고 이걸 받아줘야 돼. 여기서. 깊게 들어가잖아? 볼 못 줘. 무슨 말, 더블팀 들어오기 때문에. 짧게 들어가서 바운드로 주던가. 거기서 원드리브 치던 미드슛 아니면 상령이 주거나 바깥으로 빼줘야 돼. 공격은 일단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보자. 존은 3-2니까 지호가 존스맨 땡큐야. 솔직히 말하면 어? 무슨 말 알아? 근데 잘 줘야 돼. 얘네가 움직임이 빨라가지고 너무 로빙으로 주면은 힘들어. 그리고 수비는 볼 가진 사람만 하프라인부터 붙지 마. 하프라인 요 정도 있지. 슛거리에서 여기서부터 한쪽을 좀 잘라줘. 네. 우리가 수비수가 네. 많은 쪽을 잘라버려. 네. 되도록이면 근데 얘네가 다 보니까 왼쪽이 강하더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잘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네. 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비는 조금씩 다 쳐줘. 공간을 최대한
좁히자. 근데 여기서 원타임으로 공이 딱 왔어. 여기다가 이렇게 늦게 오잖아? 그냥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뭐 떨어져 있다가도 아 원타임이면은 슬금슬금 와야 돼. 어? 늦게 나오면 다 뚫리는 거야 지금. 근데 뚫릴 확률이 많어. 뚫릴 확률이 많을 때는 항상 창룡이도 네 거 붙잡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도와줘. 이거 도와줬지? 요한이 형 상룡이 나가지. 상룡이 수비 카바야. 또 요거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다음 사람 성조나 뭐 준영이 같은 지호했던 반대로 나가는 거 빨리 움직여줘. 로테이션 빨리 돌자고. 어? 오케이? 네. 그리고 몸싸움을 많이 해줘야 돼. 쟤네 지나가는 대로 다 지나가게 해주잖아? 말리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것도 컨택 한 번씩 해줘. 그래야지 편해. 그리고 스위치 할 때는 얘기해주고. 이해됐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 오케이? 강우야, 강우, 끝까지 파울 난 거 알아? 지금 점프 더 많이 더 네가 갖고 컨트롤했으면 지금. 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걸 빨리빨리 따라가요. 처음이 중요한데, 씨. 내가 뭐라 그랬어? 해도 돼, 임마. 너 넓혀줘야지, 넓혀줘야지. 혁준아, 미리 토킹, 혁준이. 미리 토킹 해야지. 미리 토킹 해야지, 이거. 강우, 승우! 정찰해, 임마, 스위치 해야지. 아, 씨, 패스를, 씨. 수비, 넓다. 지민이 어디 가냐, 저희, 혁준이 어디 가, 이걸 안 들어가고. 자영준! 혁준아! 리바운드 안 들어가, 어디 가? 안 돼, 이건 안 돼. 빼야 돼, 해야 돼. 해라. 이거 바라는 거야, 지금. 이거 불잖아, 지금. 파울 하지 마, 팀 파울이야. 강정이 스위치해도 되잖아, 스위치! 저 오케이, 다시 반대. 해라. 내가 반대로 가겠어. 반대쪽으로 가서 찍는 게. 안 돼. 받아줘. 안 돼. 땡겨. 반대. 땡겨. 리바. 오케이.
받아줘. 다시 준혁이 주고. 야, 왜 볼 다 잡게 해줘. 가지마. 벌려줘. 야, 이거 제껴야지, 임마. 붙여가지고. 제껴! 아, 이봐, 글로 가면 안 돼. 베이스 하는 거야, 이제. 혁준아, 뭐 하냐고. 야, 한 번 얘 그냥 버텨, 그냥 주면 되잖아, 승우. 안 돼, 주지 마, 니가 해. 해라. 천천히, 오케이. 간다! 안 돼, 빼야 돼. 니네보다 짬이 더 좋잖아. 그러니까 서서 하면 안 되고 오펜스 할 때 왜 다 서서 해. 그리고 야, 다 볼 잡, 너 볼 잡게 해주고 못 막잖아 지금. 근데 볼 잡게 해줘 다. 아저씨들도 못 따라다녀. 근데 볼 잡게 해줄 거냐고 너. 아니 못 잡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잡게 해주고 수비하냐니까. 자, 화이팅! 응? 한 번 정도는 봐봐. 지호가 볼을 한 번 주고서 다시 모드에 가지고 있어. 성조야, 여기 건너오는데 여기 이렇게 오듯 이렇게 와가지고 상룡이 있지? 아니지, 상룡이가 성조 나가는 거를 스크린 한번 걸어줘. 이걸 45도 타고 나와, 잡아줘. 지호가 이걸 볼을 잘 줘. 준혁이 반대쪽에 있고, 어? 여기 지금 상룡이 했잖아. 찬스라면 던져주고, 만약에 붙었어. 그럼 한 번 넣어줘. 근데 베이스 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안쪽으로. 베이스 안으로 하면 무조건 더블팀이야. 이렇게 할 거는 하지도 마. 그냥 하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와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주는 거야. 너가 마무리가 아니야. 수비 힘들어요. 어? 야, 수비 좋아 지금. 지민아, 피하지 말라니. 그냥 올라가자. 그냥 브로킹 당하라니까. 괜찮다니까. 아니야, 그냥 정상적으로 쏴. 피하지 말고. 너도 찍혀. 걸어줘야지, 걸어. 탱크 하나. 와. 저 재필이 형, 몸 좀 풀어봐. 1번!
받아줘. 받아줘야 돼. 아니 받아줘야 돼. 넣어줘. 해라. 해야 돼. 야 정확하게 걸어줘. 야 내가 제피. 야 체인지 체인지. 빨리 빨리. 형 골 많이 받아줘. 골 많이 받아줘. 숨어 있지 마. 제껴도 돼. 미술! 스위치 해도 되잖아! 스위치! 스위치! 너 이거 누구야? 이거 준비해야지. 도와줘야 돼 이거. 형, 형 이렇게 안일하게 수비하면 안 된다니까. 내 거지, 형 거지. 그렇게 쉬, 조금만 조용히. 빨리 움직여야 돼. 아. 천천히 천천히 한번 죽이자. 빨리 반대로 받아야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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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걸어야지. 하나 걸어야지. 눈 풀렸어? 들어가도 되겠어? 받고 다니엘이랑 다니엘이랑 바꿔서 오래 울. 너는 반칙 10개 있어? 어? 아니 저걸 따라가 뭘 파울을 해. 네. 올 올. 광희야. 그러니까 매도 돼도 괜찮다니까 빨리 밀어야 되는데 거기서 다 그렇게 총 지금 니네가 연습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그지? 그 연습하면 되는데 골 먹었다고 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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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빨리 밀 건 밀어야 된다니까 연습 잘 되고 있잖아. 파울해도 돼. 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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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 싸버리잖아. 줘! 줘! 해도 된다! 넘어가서 넘어가서 완전 넘어와! 걸어줘! 해! 그냥 해! 광우야, 광우야, 지금처럼 해야 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우리가 한 가지 연습이 되는 게 뭐가 있어? 아니, 저 형들이 지금 삼촌들이 힘이 세니까 부딪히는 연습해 괜찮으니까. 그리고 골 먹고 빨리 지금처럼 밀어야 무슨 플레이를 하지. 저 형들이랑 똑같이 매이 되면 천천히 치고 와서 힘에서 지금 다 안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 야, 형 뛰는 거는 딱 3분이나 5분 뛰는 건데 쉴 생각하지 말고 태우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다 힘들지? 어? 야, 힘들지? 약간 몸이 풀려야 돼. 봐, 야, 야,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지금 볼을 그냥 못 잡게 해주잖아. 상룡이 스크린하고 이거 나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너네 맨날 농구하던 식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나와, 이렇게 나와줘. 그게 더 편하다니까.
지금 미드아웃 해가지고 받은 적이 있어? 다 들어오면서 그냥 받아버리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힘들면은 스위치를 잘 사용해. 미리 얘기해가지고. 근데 스위치라는데 쉬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 준비해야 돼. 야, 안일하게 수비하면 안 돼. 어? 지금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더 뛰자. 야, 받아줘. 야, 이거 걸어줘. 형, 형, 형! 이거 걸어줘. 아. 손 쏴, 슛 봐야지. 괜찮아, 차분해. 여유있게 나와, 슛. 나가, 빨리 나가! 야, 혁준아,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메이 됐잖아. 네가 승호보다 앞에 있었잖아. 네가 여기서 미리 기다리고 있어야 이 상황에서 슛을 쏜다니까. 근데 저기서 늦게 출발하니까 링을 못 보잖아. 가, 유자, 니가 잡아, 하이에서. 혁준아,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 윙에서 저 관우랑 승우랑 이렇게 해서 스위치하면 해갖고 미스매치 내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잖아. 네.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에 여기 못 잡게 해야지. 근데 잡게 했어. 네. 그 다음 뭐 해야 돼? 했어, 안 했어? 왜 안 하냐? 네. 이게 문제인지 알겠어. 네. 그리고 아까 여기 벤치에서 얘기해 주잖아. 저기서 더블팀 가려고 저 사람이 힘이 세니까 가 있잖아. 네. 그럼 네가 여기서 있다가 볼이 코너라면 네가 나갈 준비라고 해서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나갈 준비 돼 있어? 아, 네. 돼 있어? 돼 있어. 빨리 뛰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저기서 아, 수비 로테이션. 아, 수비 로테이션. 어, 저기서 네. 더블팀 가려고 승우가 떨어져 있어. 네. 그럼 네가 이쪽에 있잖아. 그럼 코너로 가서 네가 가야 되잖아. 네. 근데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아, 준비하고. 줘야지 임마. 승우야, 아.
타임 하나 주세요 저희. 그러니까 너 마음 알겠어.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섰으니까 절로 가려고 하는 마음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 사람을 잡아놓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네가 이렇게 가니까 결국 이 사람이 못 따라가잖아. 이렇게만 순간 이렇게 하면 이 사람 가는 걸 따라가다가 절로 가려고 해야지. 그거 해봐. 연습 언제 할 거야? 지금 박스아웃 연습도 해야 되지. 들어가면 밀라니까 괜찮으니까. 어? 그리고 안 되면 세팅해서 셔플이나 캔자스 하라고. 많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저 형들이 못 움직이니까. 그리고 너 괜찮아? 안 되면 얘기해. 지민이 괜찮아? 박스 해야 돼. 박스 다 같이 박스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쪽에 미스매치가 나왔고 수호가 가려고 언더바스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쪽 윙에서 지금 개투 상황이 혁준이가 준비가 안 돼 있었지. 그래서 네가 혁준이 형 준비하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 준비를 하고 있다 나가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자, 봐봐, 성주야. 쓸데없는 움직임이 많으니까 지금, 공격도 제대로 못하고, 패스 미스 막 엄한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패스도 잘 못, 힘드니까 막 줘버리잖아. 그지?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봐봐. 준영이가 지호 들어가야지, 지호. 어? 준영, 지호 이렇게 들어, 저기, 준영이가 들고 와가지고 지호 줘. 여기다 백도 한번 쳐는데 안 될 거야, 아마. 어? 그 다음에 다시 받아가지고, 잡아서 바로 공격해가지고, 바깥으로. 네. 지호나, 저기 저기 봐 성조나 뭐 상룡이나 근호나 미들슛 쏴야 돼. 미들슛 간단하게 해야 돼. 간단하게 심플하게. 야 힘드니까 가만 야 힘드니까 쓸데없는 움직임 최대한 줄이고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팍팍 움직이라고. 세 명 와봐. 지금 팀 파울 없잖아. 네가 저 23번정에서 처음에 못 잡게 하고 파울 나와도 하나 나와도 되니까 뺏으라고. 어? 해 지금 해 바로 해. 더 올라 지금 골. 이걸 닫어. 지민아 닫어. 또 안 돼 다시 받아줘야 돼 어떻게든. 안돼 지금 한다. 안돼 바로 지워줘. 올라가 체크해. 괜찮아 빼! 강우야 피하니까 볼이 허물나잖아. 부딪혀봐 연습 때. 하나 넣어줘도 돼. 막어, 승우야, 막어봐.
한 번씩 없어져 주던가 뭐 잡던가 뭘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수비 하나 돼. 형이 막아. 형이 안 돼 안 돼. 지민아, 지민아, 그냥 따라가. 그냥 따라가. 왜 파울을 해? 아, 줘. 빨리 넘어와, 넘어와. 천천히. 하나 제껴야 되겠다. 하나. 넘어가. 이거 미스매치잖아. 아. 제껴. 쭉.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안 돼. 빨리 나와. 나와. 올라, 이게 올라. 이게 유지, 유지. 슛 봐. 됐어! 리본!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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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팀 파울인데! 야! 피스톨 해머! 피스톨 해머! 빼서 빨리 해야 돼! 빼서 빨리! 아, 너무 나간다! 너무 나가잖아! 너무 나가! 너무 나가! 승우야, 32. 땡겨, 땡겨. 저 다니엘, 파울이야? 너 그럼 너 어떻게 하라 했어? 그렇게 뺄 바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박스 했어, 박스 밀어.
하울이야 넘어지라고 그랬잖아. 네. 어차피 못 잡잖아. 처음 들어? 그럼 왜 딴짓 하고 있냐고 다. 니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얘네도 한번 뛰어. 맞잖아. 이거 지금 니네들 아니 얘네들에서 그냥 져도 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 네. 니네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다니엘 잡을 거 잡아줘야지. 딱 한마디만 해, 해, 해. 봐봐. 지금 얘들이 빡세잖아. 근데 우리가 공격할 때는 뭐냐면 무조건 얘들은 베이스라인에서 오기 때문에 센터에 볼이 들어가야 돼. 아, 1대1을 하는 척을 해. 그러면 이렇게 빠져면 무조건 작은 애가 둘 중에 막잖아. 아니면 너가 중 사람이 일로 내려갈까? 아, 맞아, 맞아. 여기 맞아, 맞아, 봐봐, 봐봐. 내가 잘 전... 보이는 쪽으로. 아, 우리가 세 명이고 얘들은 두 명이잖아. 그렇게 해야 돼. 좀... 그리고 아니면 아니, 얘는 봐봐. 이거 주자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여기서 공을 넣어주잖아. 그럼 여기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쳐지고, 그렇지. 이 사람이 여기 쳐지면은 여기 바로 빼줘. 그럼 바로 이쪽 찬스가 난다고. 이쪽에 꼭 한 사람이 있어야 돼. 형이 계속 여기 있어. 좀 더 안으로 들어와 잡아줘야 돼. 얘가 신경 쓰이겠어. 아니 오후에 갔다가 하이 가도 1밖에 할 게 없어. 공이 안 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형이 와봐. 와봐. 온 다음에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에 스크린 거는 거지 뭐. 어떻게 해, 농구인데. 야 그리고 수비할 때. 빨리 일카마 쳐줘야지. 속도도 좀 바꿔야 돼. 쟤네가 다 올아웃을 하니까 너무 넓어. 내가 따라가지도 못하고 수비를 변화가 필요하다니까. 오케이. 투쓰리 매치업을 하든지. 오케이. 매치업으로 가? 매치업으로 하든지. 매치업에서 다르게 했어. 내 얘기 아예 안 돼. 슛이 근데 다 들어가니까. 매치업에서 다르게 하면 어차피 효용이 똑같아. 다를 게 없어요. 어차피 매치업이니까. 근데 얘네가 슛 타이밍 우리가 못 따라가. 잠깐 하면서 하자. 그러니까. 좀 변화가 필요해. 변화를 주자 뭐. 잠깐이라도. 차라리 지역을 하든지. 안 되더라도. 봐봐.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센터 오펜스는 어느 정도가 돼. 다 속공 먹는 거야, 지금. 어? 백코트가 안 되니까 속공 먹는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 못 뛰는 걸 어떻게 해. 나이가 있어서 얘네들도 뭐 둘이 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근데 백코트를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운데로 뛰는 게 아니라 빨리 어느 쪽으로 볼이 가는지 파악하고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운데로 백코트 할 거야 센터들은. 아 저기 나가는구나 생각해서 이렇게 사이드도 나가 죽어야 되는데 가운데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갈 거야? 무슨 말이야. 백코트를 최대한 많이 해줘. 그리고 야 백코트 많이 해주고 힘들면은 얘기하라고. 어? 무슨 말인지 알아? 아, 지옥게 해야 돼. 우리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좀 하다가 갑자기 막. 이제 쟤네가 이제 감 잡은 거야. 쟤네 지금 감 보다가 이제 제대로 하는 거야. 그래도 제대로 하자고. 우리 하던 대로 해. 야, 하이로만 조금 올라와줘 봐. 아이고, 애들. 볼 꽉 잡아. 힘드니까 패스가 안 나가, 지금. 에라를 많이 했어, 지금. 감독님 어떠세요? 아, 생각보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이벤트 경기로만 생각을 했는데 저희 팀의 약점이 몸싸움이거든요. 저희가 좀 약간 기술은 애들이 좋은데 힘이나 피지컬 쪽으로 밀리고 이 저돌적으로 막 달려드는 이런 선수들 성향에 좀 약한데 딱 맞춰갖고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 됩니다. 그런 선수들을 상대할 때 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부딪히기 전에 이제 미리 빠져나가고 어쨌든 이제 은퇴한 후로 체력이 약하니까 어쨌든 메이드가 돼도 빨리 속공으로 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걸로 하고 주고 많이 움직이는 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바디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멈춰서 하는 성향이 많은데 우리는 그걸 피해서 주고 뛰고 하나 보고. 확실히 초반에 뭔가 좀 당황하는 것 같이 하다가 속공하면서 뭔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애들이 저희 팀 단점이 거기서 딱 나온 거예요. 딱 부딪히면 멈춰버리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다 진행시키라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또 몸도 좀 풀리고 긴장도 풀리고 하다 보니까 잘 된 거예요. 3쿼터 처음이야. 똑같아. 메이드 돼도 돼. 뭘 그렇게 빨리빨리 나가라니까 괜찮으니까. 혁준아 좀 뛰어. 앞선에 네가 있고 뒤에 승우형이면 네가 빨리 레어필라고 해서 이 사람을 하나 끌고 가면 승우형이 와서 슛 쏘는 거야. 박스아웃이야. 박스아웃하고 몸싸움 피하지 말고. 밀고 빨리빨리 밀어. 3번 먹어 네가. 야 네가 3번 먹어. 야 헬프 나와야 돼. 헬프 항상. 내가 몇 번 막아? 너 10? 배트 나가면 안 돼. 아, 파울 많이 하지 말고. 승우야, 네가 패스가 네가 주는 네가 급하니까 쟤도 급한 거야.
일단 잡는 게 목적이다. 어, 일단 잡고 시작하자. 지금처럼 차분하게. 수비 하나 더 하자, 수비 하나 더. 천천히 에러 없이 주고 줘. 잘 줘, 잘 줘. 강용이 해도 돼, 해도 돼. 도와줘. 야, 이거 슛이야. 스위치 해버려, 스위치. 걸린다, 걸려. 승우야. 중요해. 이거 중요하다고. 잘 잡고, 어? 포기하면 안 돼. 계속해야 돼. 줘, 빨리. 넘어가, 넘어가. 도킹, 도킹. 볼 봐야지, 볼. 승우 볼 같이 봐야지. 위치.
아, 싸도 돼. 아, 씨. 아빠! 강 나가야 돼. 줘야 돼, 팩 줘야 돼. 연결! 아, 아, 아. 수비해봐, 수비! 넘어가자, 넘어가자. 빨리 나,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또 나오. 나와, 나와, 나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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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펌, 펌. 그대로 갈까? 버텨, 버텨, 버텨. 아, 씨, 바꿔줘, 그 노란. 나가, 나가! 싸, 싸! 들어와! 들어와, 승우야! 들어와! 어, 딴 사람이 했으면 아닌데 네가 아니고 오펜스 파울 같아. 몰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파울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승우야, 지금 김승우 여기서 스크린 네 사람이 여기서 그냥 서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너 이 사람 막고 이 사람이 그냥 막아야 되는데 너 혼자 왜 이거 스위치하냐고 지금. 이거 누구 유진이었어? 혁준이었어. 유진이었지. 스위치당 아니지. 그냥 네가 막아야지. 그럼 네가 스위치 할 거면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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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야 되는데 너 혼자 네 사람 잘 디나야 하고 있다가 볼에 네가 디나야해서 이 사람 여기 있었는데 네가 이걸 왜 나가냐고. 재필형이 나 그 노랑 바꿔봐. 야, 야 이제는 지금 약간 스몰 라인업이야. 어 무슨 말이야? 넓혀 넓혀. 요한 형만 안 해. 어? 오케이? 팀파울 두 개 남았으니까 약간 그 노 형 혼자 가운데 시키는 거야. 근데 형이 이렇게 막어. 근데 형도 몸싸움 해줘. 리바운드. 야, 나 다 빡싸운 리바운드야 지금은. 어? 미리 뛰지 마. 야, 저런 거 좀 빡싸워서 잘해줘야지 인마. 너 나가는데 씨 그거 하라고 나가는 건데.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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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뛰자. 네? 조금만. 올라오지, 올라오지. 올라오고 공격. 달려! 다음! 반대! 자유촌! 다음! 다음! 빨리 받아줘야 돼. 나가. 이거 봐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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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네가. 서울 남았다. 승우야 잘했어. 지금 하나 잘했어. 하고 찾아간 거. 근데 그거를 더 진짜 같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어차피 안 돼. 손! 손! 어, 위로, 오른쪽! 위로만 들어 그냥 그런 것만 있어. 아! 더! 힘들어가지고 씨. 쏴. 백치민, 백치민. 끝까지 올라가라고 괜찮으니까. 네 안 돼 이렇게는 안 된다. 하이 올라 하이. 야 힘들어서 뭐 하라고 하지도 못하겠다. 올아웃해 올아웃. 올아웃해 넣을 때래. 나가라고 다 외곽으로 나가라고 그래. 올아웃. 승우가 승우가 위로 올라와. 혁준이가 위로 올라오고. 야 저 소리 많이 움직여줘. 자 이제 시간을 어휴 시간 못 들었어요. 못 봐. 지금처럼 패스 빨리 돌려서 슛 아니면 짧게 자르고 들어가서 나오면 패스하라고. 속공을 나가는데 속공 나가는데 재를 완벽하게 뚫어내도 너무 높아가지고 레어까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지금처럼 준영이가 볼을 주고 준영이가 한번 쫙 제낀 다음에 바깥쪽으로 성조 같은 슛 찬스 안 들어가도 이런 찬스를 좀 많이 4쿼터에는 그걸 좀 많이 내줘야 돼. 어 무슨 말인지 알아? 자리 좀 잘 잡아. 볼을 못 주잖아 지금.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 못 주는 거라니까. 그지? 잡아줘야 돼 일단.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 돌아버리면 그냥 더블팀인데 알면서도 그로 도는 거야 너는 지금. 패스 잘 줘야 돼 패스. 리바운드. 백! 볼 것도 없어 빨리 백해! 7번 7번 빨리! 맞고! 해 고! 하이! 올라 올라! 저 이거 저 볼 이거 봐야 돼! 아유. 자 맨뒤면으로 가! 그냥 거기 앞을 잡아야지! 깨졌잖아 그냥! 백해 백! 매치 찾아. 유진. 집중해 이거 지금 움직여야 돼. 이거 나와. 넓혀줘야지, 넓혀줘야지. 아니, 쌓아버려.
스위치하면 되잖아. 다니엘, 스위치하면 되잖아. 이거 손 들어, 손 준비해야 돼. 뚫리면 안 돼, 뚫리면 안 돼. 성모, 황윤이 준비하라고 이거. 천천히 괜찮아 잘했어. 아 씨 뭐야 씨. 안 돼. 슛 봐 슛. 빼. 다니엘 모션. 다니엘 핸드오프로 가. 손! 오른쪽. 도와줘. 혁순아, 유진이랑 맞거든. 아, 저런. 손. 달려, 덕준이! 빨리 받아줘야 돼, 지금. 받아줘야 돼, 제가 온다. 넘어와라, 넘어! 죽을 때야지. 네가 해. 파울 없이. 안 다치게 해야 돼. 쭉쭉 던져야 돼, 이제. 간다! 움직여줘. 밀어. 도와줘 이거. 손. 손 이거 나와야지, 준혁아. 자.
빨리 걸어줘라 하나. 아빠 아빠. 패스 패스. 받아줘 빨리 받아줘 받아줘. 좀 맞으면 안 돼 선우야. 그거 왜 파울이야 뭐 팀 파울인데. 선우. 내비도 나가 빨리 나가. 혁준아 시간 많이 돼, 써.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야 맨투맨이야 이거. 빠져. 처음에 시시했을 때 빨리 빠지라고 네 찬스가 아니어도. 붙어줘. 야, 창규 집중해. 이거 봐야 돼. 창규 집중해. 야, 이거 야, 이거 빨리 나와야지 임마. 쳐져, 쳐져, 쳐져. 도와줘야 돼.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여기 이렇게. 손, 손. 너무 붙지 마. 손. 해라. 너 성적 떼야 돼. 아. 형, 야, 좀만 집중하자, 지금. 하나 쓰려면 돼. 시간 다 쓰고 드릴게, 관우야. 선우야, 계속 천천히 다 쓰고. 아니야, 더 와, 다시 와. 도와줘, 요한이 형. 빨리 줘, 줘! 그렇지! 공이 하나 넣자! 나이스! 야, 뭐야, 위에 봐, 위에, 위에! 가자! 올라고. 이렇게 경기가 끝났는데요. 지금
박빙이었죠? 10점차. 10점차는 박빙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치실까요? 저도 이제 일반인 입장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을 게 우리나라 농구의 미래들이에요. 기술이 우리 예전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네? 좀 웃으세요. 지금 미래가 밝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붙어본 소감 말씀해 주세요. 확실히 저희보다 한 5, 6cm 큰데 활동량은 저보다 많고 또 슛도 너무 좋다 보니까 수비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또 공격할 때 좀 부담감이 있어서 어려운 게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네요. 잘하네요. 네. 우리나라 농구가 발전되는 마음으로 네. 응원 항상 용산과 하겠습니다. 네. 아, 행복합니다. 어우, 3쿼터에 사나이. 김승 선수 아니었으면 지금 몰랐어요, 진짜. 다들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박아주셔가지고 네. 끝나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어땠나요, 형들하고 붙어보니까? 다들 힘이 너무 세셔가지고 리바운드랑 자리 잡는 거에서 많이 뺏겨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젊다 보니까 체력으로 승부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여유 있으신 게 이유가 있었네요. 점수 조절하는데 네. 좀 힘들었고요. 예. 저희도 많이 연습이 되었고 저희 학생들이 몸싸움에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 오늘 그걸 조금 극복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요. 저희가 올스타로 한번 모아도 될까요? 스타? 저랑 통화할 때 올스타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오저스타요. 올스타. 동호회 최강 선수들을 모아도 될까요? 네네네.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때도 더 큰 상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아머에서 요즘 농구 쪽에 힘을 많이 쏟아주고 있거든요. 농구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도 언더아머에서 이제 티셔츠랑 이제 선수 전원 농구화를 증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정을 먼저 해드리고 박수 한번. 티셔츠도 다 받으셨죠? 네. 네 티셔츠도 다 받으셨고 네. 농구화도 다 받으셨고. 그래서 언더아머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해주고 계시니까 다 언더아머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